다요산맥 시리즈의 한 편으로 55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고 가신 작곡가 이봉조 선생의 작품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이분은 또 흐느끼는 듯이 이렇게 울려나오는 테너 색소폰의 연주가로도 참으로 많은 명성을 쌓은 분입니다. 이분이 남긴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다 소개드리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 노래는 오래오래 동안 우리 국민들이 애창할 것으로 믿습니다. 삼가 명복을 빌면서 오늘 이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. 오늘 나와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, 그리고 댁에 계신 여러분,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, 해외 근로자 여러분, 내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